나왔어. 당신 뭐하다 이제 왔어? 요 앞에서 거북이 알 낳는 거 좀 구경하다. 갈라파고스 등딱지에 밥 비벼먹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 오지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냄새야? 앞만 봐도 우리 집 샴푸 냄새는 아닌데.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당신이 인중 냄새 아니야? 뭐래? 나 씻을 때 인중을 제일 빡빡 닦거든. 솔직히 말해, 어디서 씻고 왔어? 그게 회사에서. 거짓말하지 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거기서 씻어? 당신이 맨날 한방 샴푸만 사오니까. 뭐? 한방 샴푸가 모근 강화에 얼마나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양 냄새가 적당히 나야지. 아침에 머리 감고 버스 타면 할아버지들이 누가 혼자 홍삼 캔디 처먹냐고 수근거린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회사에 사다 놓은 줄은 몰랐네. 내가 뭐 살 때마다 따박따박 보고해야 돼. 당신이 중대장이야. 그건 아니지만. 어? 당신 뭐? 뭐가 또? 이 빨간 거 빼박 키스마크네. 뭔 소리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하는 키스는 밀키스밖에 없는데. 모기 좀 물린 것 같고 호들갑은. 내가 아무리 산입에 거미줄을 쳤어도 키스마크랑 모기 물린 걸 구분 못할까 봐.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해서 내 입술에 딴 여자 DNA가 1나노미터라도 나오면 이 아파트 명의 당신 앞으로 해줄게. 정말? 대신 안 나오면 치킨 시켜주고 진정 갔다 와. 진짜 아닌가? 뭐 이리 당당하지? 뭐 하는 거야? 당신은 프라이버시도 없어? 최근 통화 목록 김억두? 딱 봐도 여자 이름 남자처럼 바꾼 거네. 전화 걸어봐. 뭐? 아, 걸어보라고. 하라면 못할 줄 알고 동네 인쇄소 가서 사절제 이혼서류나 뽑아오시지.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역삼역 뒷골목 김억두인데요. 네? 그게 뭔데요? 저희 골목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통행료를 받고 거부하시면 담배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 목에 이건 키스마크가 아니라. 통행료를 7번이나 연체하셔서 전신에 북두칠성을 만들어드렸죠. 그냥 골목에서 삥이나 뜨는 양아치잖아. 아휴, 그러게 왜 연체를.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이거 사느라 그랬지. 여보. 마이 프레셔스. 어? 여기 무슨 글자가 있네? KUD? 내 이름은 김은숙인데? 어? 이거 설마? 집사람이 속아 넘어갈 줄이야. 우리 옥도 양아치 연기 잘하더라. 배우해도 되겠어. 정말? 뭐 오빠가 원한다면 애로 배우가 돼줄 수도. 야! 네가 김억두냐? 야! 뭐야 이 아줌마는? 네가 감히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여보 여긴 어떻게? 반지 바뀌었더라 이 쓴발놈아. 이게 언제? 쎄빠지게 살림 한다고 마트 세일 상품으로 장보아서 밥해 먹이니까 딴 년이랑 시덕대? 여보 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변명하지 마. 아니 변명과 해명은 다르지. 분명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상황이 변하는데 안 말 안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태어난 것도 잘못으로 만들 거잖아. 그래, 얼마나 대단한 변명인지 드러나보자. 몰랐으니까. 뭐? 들킬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런 개쉐끼가.